네, 저 뭐 밥도 먹었겠다 조금 먼 곳으로 나와봤는데요. 바로 속초 시립박물관 단지라고 속초 시내에서 설악산 쪽으로 차로 한 15분 정도 들어오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인 기준 입장료는 2,000원인데 단돈 2,000원으로 정말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는데요. 저를 따라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성인 5명이요. 오늘 문화의 날이어서 무료 입장이고요. 아, 네. 일반 어른 5명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시면 아, 네. 쭉 올라가서 좌측에 발해 역사관 있어요. 거기부터 둘러보시고요. 옆에 안내 책자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문화의 날이라서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개꿀이죠? 아, 여기가 완전 다 붙어있네요. 네, 그래서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산 아래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아, 이 물소리가 굉장히 청량합니다. 아, 이 박물관이 웅장합니다. 네, 단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발해 역사관입니다. 말 그대로 발해를 테마로 한 박물관인데 뚱딴지같이 왜 여기에 발해 역사관이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남북국 시대에 이 발해의 수도에서부터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를 잇는 신라도라는 교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신라도가 여기 속초를 지났는데 아마 그래서 이 발해 역사관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 박물관인데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아, 일단 들어오면은 이 대조영 발해를 건국한 시조죠? 표준 영조영이 있는데 여러분, 대조영은 최수종이 아니라 이분이십니다. 이 발해 역사관이 국내에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해 문자였다고 합니다. 한자들인 것 같은데 네, 발해인들이 썼던 글씨체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죠. 네, 보시면 여기 중국의 영주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 동모산 근처에 정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초창기에 진국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이름이 발해로 바뀝니다. 발해에는 수도가 5개 정도가 있었죠. 여기 서경, 남경, 동경, 상경, 그 다음에 중경까지 이렇게. 제가 아까 발해 수도가 5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수도는 상경성이라는 곳이고요. 상경성 모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이제 발해 건물에서 사용됐던 수막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막스를 보면은 꽃잎이 있습니다. 꽃잎이 6개가 있죠. 네, 고구려도 원래 수막사가 꽃잎이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문화권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하에는 발해 고분 전시실이 있네요. 와, 이게 뭐야? 야, 이거 완전히 기와인데 짐승 얼굴 기와는 뭐 어디든 있는 것들, 동양 어디든. 야, 이 발해 짐승 얼굴 기원은 정말 괴작이네요, 괴작. 사실 발해 같은 그런 고대 국가들의 흔적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런 이 고분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성과로 많은 걸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발해의 아주 대표적인 불상이죠. 이불병조상. 이건 지금 복제품이고요. 진품은 일본 도쿄대에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이제 발해 무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정효공주묘랑 정해공주묘인데 정효공주 고분에는 고분 벽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벽화에 그려진 사람들의 인물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발해인들은 이런 옷을 입었었군요. 우와, 여기 이제 무덤의 모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정효공주의 무덤 모형인데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이 묘비를 보고 정효공주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해요.
주인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박물관들 많아요. 옷 같은 거 입어볼 수 있는. 이 꿀팁 하나만 입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는 표준이 아닌데? 역시 믿고 보는 설악산. 가장 안쪽에 들어가면 전망대가 또 있을 거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걷다가 오면은 이렇게 단지 한가운데에는 바로 속초역 폐역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설치된 속초역은 이 동해안을 따라서 원산으로 가는 주요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초가 38도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해방 후에는 함경도로 넘어가는 기차역을 기능을 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이남에 속하게 되면서 제 기능을 잃고 폐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산으로 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네, 1978년 완전히 철거되었다가 2005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열차 시간표도 있네요. 그리고 과거 속초역 있었던 철도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양, 낙산사, 속초, 부남, 간성, 거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팔이 마지막에 원산. 네. 팔 길이가. 네, 팔 길이 때문에 한자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속초역 폐역 바로 앞에는 실향민 문화촌이 있습니다. 실향민 문화촌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 피난민들이 처음 속초의 아바이 마을에 정착했을 당시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인데요. 네, 비록 재현된 세트에 불과하지만 과거 실향민들이 정착했을 당시의 그때의 그 상황을 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구현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체험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이랄까요? 다들 뭐 예상하셨다시피 매우 좁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이 표어들도 많습니다. 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지는 60억 환. 옛날에는 양담배가 불법이었죠. 오, 깜짝아. 오, 이거 진짜. 놀라겠다. 우물입니다. 원희 씨는 혹시 우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있는 사람이 있나요?